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섬마을. 삼남매의 엄마 주연희 씨가 섬에서 키운 채소와 해물을 푸짐히 넣어 부침개를 준비합니다. 어디 갖다 주려고 해. 갖다 주려고요? 예. 또 부쳐갖고. 정성 가득한 엄마표 해물 부침개. 행여 식으면 맛이 없지 않을까. 종종 걸음으로 찾은 곳은 형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교. 애들 공부 잘하고 그때 애들 뭐 사고 안 치고 이러니까. 며칠 뒤 방학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뵈러 들렀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 예.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오셨어요? 아 형을 해봤어요. 아이고 참 맛있는 건데. 어? 얼마나 땀 흘렸을 거? 노사가 효진아 얼른 와봐. 그러세요? 또 막내지 한다. 빨리 앉아. 교무실에 부침개 한 접시를 놓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.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없는 섬마을의 인정이겠죠. 아, 어머니 나도 더운데 뭐 어떻게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? 해드릴 건 없고 해.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그래도 집에 있는 거라서 해봤어요. 아유, 맛있네요. 예. 근데 애들이 다 먹네. 좋죠. 잘 먹으니까 좋죠.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? 학교 온다는 게? 그런 거는 생각 잘 안 해봤어요. 왜냐면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 이런 거 좀 챙겨드리고 애들을 또 이제 애들한테 보내기로 하고 이러니까. 예, 도시에서는 못 들고 예, 받을 수 없는 거고 도시에서는 또. 너 그런데 뭐 여기는 부담은 없어요. 수고하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. 학교를 나선 엄마가 이번엔 이웃집을 찾았는데요. 하세요. 예. 예. 고마운 일이 어디 있을까? 굳은 일, 기쁜 일 함께 챙기고 너나 없이 나눠 먹고 살아온 평생입니다. 아유, 진짜 맛있다. 뭐야? 두시부터 한 입줄도 모른다. 짜들이 여기 있나요? 아, 연도 섬이라서 이런 재미를 느끼고 살아야 된다고. 우리가 시내로 안 나가면 나갈 곳이 없고 이 연도 섬에서 이런 재미로 살아요.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래 사는 게 재미. 불화자 한번 하라. 재미로 산다. 자, 화이팅 불화자를 위하여. 위하여. 웃음꽃 만발한 오후 시간. 엄마표 부침개 한 접시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. 학교에서 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는 막내 효석이. 엄마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입니다. 아니야, 어제 했으니까 안 돼. 아, 그건 아빠가 시킨 거라니까. 수영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중인데요. 내가 안 되지. 기사. 응? 기사. 어제 했으니까 안 돼. 기사. 옷은 누가 빨아? 내가. 기사 아줌마! 내가 벗고 가라. 아, 이 아줌마가 내 이거 보여주려면. 아, 지금 오빠, 요새 비가 많이 와. 물도 새고. 물이 어땠어요? 물이 너무 더러워요. 괜찮아요. 안 돼요. 근데 왜 숙결 안 하려고 그러니? 아무리 섬 아이들이라지만 매일 바다에 나가 노니 걱정이 마를 날 없습니다. 그렇지, 또 아빠한테 부탁하면 바로 수영해놓고도 말 나오지. 내가 이럴 수법을 쓰면 돼. 배가 들어올 시간. 아빠! 조용했던 연도 선창장이 시끌벅적해집니다.
올해 섬마을 분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된 삼남매의 첫째 효정이가 배로 하교를 했습니다. 형제가 아빠를 기다린 이유는 엄마에게 허락받지 못한 수영 허락을 받기 위해서인데요. 나 빨리 옷 갈아입었나? 왜? 진짜로? 엄마한테 말 소리. 조용히 해. 엄마. 조용히 해라, 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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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엄마. 야, 우리 아빠 말이 끝난다, 바보야. 이 섬에서 태어나 평생을 섬 안에서만 살아온 아빠. 누구보다 삼남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. 아빠. 합니다. 어디 슬라이딩 뭐 해줄게. 아빠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째 효진이는 바다에 풍덩합니다. 신발 형아는 바꿀래. 어? 신발이 좀 안 맞아갖고. 동생들한테 질세라 그 사이 효정이는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. 수영하려고요. 신발. 아, 뛰지 말래요, 엄마. 아! 신발이 신발.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 같은 삼남매. 이번엔 둘째 효진이가 선수를 치는데요. 눈치 보다가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매번 승리자입니다. 예! 끌렸다! 아빠가 유년 시절에 놀던 그 바다. 바로 그 자리에서 삼남매가 헤엄을 치며 자라왔습니다. 우리도 저만 저게 저래 놀았던 생각이 앉아서 가만히 노는 걸 아빠!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어릴 적의 생각이 저를 절로 떠오르고 아빠의 장난이 그저 즐겁습니다. 아, 잘 나. 잘 나. 니야. 누구 하나 가르쳐준 사람 없었어도 수영이 몸에 익은 섬 아이들. 발도 차야지, 발도. 아? 발도 차고. 오늘도 아빠의 허락에 밀린 엄마. 아무리 말려도 바다와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.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고 자연에 가깝고 이러니까요. 도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. 너무 삭막하잖아요. 애들 학교 집 학원 이러니까. 초등학교만큼은 이렇게 이제 놀게 놔두고 싶어요.